반갑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국어 창비 7-2 단원 펼쳐라 설득하는 글쓰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단원에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가장 첫 번째 지문에 윤리적 소비가 나오죠. 첫 번째 유형은 윤리적 소비에 대한 논설문의 내용 전개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의, 비유, 인용 이러한 내용 전개 방법이 쓰였는데 구체적으로 쓰인 부분까지 확실히 아셔야겠죠. 두 번째는 역시 윤리적 소비에 관한 글입니다. 여기에서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묻는 문제, 그리고 윤리적 소비에 해당하는 사례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첫 번째, 두 번째가 윤리적 소비에 관한 글이죠. 그러니까 출제 유형 베스트를 점검해 봤을 때 첫 번째 지문에 가장 많은 노력을 할애하셔야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우의 건의문이 나오는데 하나는 교장 선생님께 건의하는 건의문이고 두 번째로 학생회에 건의하는 건의문, 이렇게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죠. 이 두 건의문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 유형 베스트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논설문과 건의문을 쓸 때 유의점을 묻는 문제. 이렇게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하시면 이 단원에서 어디에 가장 초점을 둬야 하는지 점검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설득하는 글쓰기의 첫 번째 글, 윤리적 소비에 관한 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글은 논설문, 설득하는 글이거든요. 이 글 공부할 때 이 글에 쓰인 내용 전개 방식, 그리고 당연히 내용 확인은 기본으로 하셔야겠죠. 논설문은 3단 구성이죠. 어떻게 짜여집니까?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이 글의 주요 제재는 바로 윤리적 소비이고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윤리적 소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합리적 소비와 비교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보도록 합시다. 날마다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의 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상품을 선택하고 구매해야 할까? 그래서 질문하는 형식을 사용하게 되면 독자가 생각하게끔 만들죠.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매해야 하지? 하고 떠올릴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소비가 가격과 품질에서 높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합리적 소비입니다. 이것은 윤리적 소비를 뒤이어서 제시하기 위해 보통 소비를 하는 경향, 합리적 소비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합리적 소비 무엇이라고요? 가격과 품질 면에서 만족할 수 있는 소비. 그러나 전환이 되죠. 최근에는 저개발국의 인권 혹은 환경보호에 관심이 커지면서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 주요 제재인 윤리적 소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리적 소비가 무엇인지 확실히 제시하고 있죠. 윤리적 소비란 인간, 동물, 자연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상품을 구매하는 것, 이것이 윤리적 소비입니다. 내용 전개 방식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 윤리적 소비의 개념을 제시해서 범위를 규정 짓고 본질을 독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있죠. 정의의 방식을 사용해서 무엇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 뒷부분에 해당하는 결과까지 확실히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정의의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까진 맞는데 뒤이어 제시되는 그것에 따른 효과를 틀리게 제시해서 옳지 않은 선지로 제시할 수 있거든요.
끝까지 선지를 잘 읽으셔야 합니다. 윤리적 소비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이다. 이제 이 문단에서 저 끝에까지 윤리적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의 근거, 그리고 윤리적 소비의 의의가 제시가 되거든요. 세 가지가 제시되니까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윤리적 소비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근거 첫 번째이자 의의 첫 번째입니다. 소비를 하는 것이 어떻게 자기 권리를 행사한다는 거지? 뒷부분에 나오죠. 소비를 시장 경제 시대의 투표라고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표현 방식 비유가 쓰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투표라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내가 이 정당을 찍었다는 건이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 이 국회의원을 찍었다는 건이 국회의원을 지지한다는 것, 권리 행사가 바로 투표예요. 그런데 소비가 곧 투표라는 것은 소비를 통해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뒤이어서 상술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라서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의 종류와 양이 달라집니다. 당연하죠.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하는 상품은 그 양이 많아질 거고 종류도 늘어날 거고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상품은 그 반대겠죠. 소비자들은 특정 상품을 사거나 사지 않는 선택을 함으로써 이것을 투표에 대입한다면 이 후보를 찍고 이 후보를 찍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드러낼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사거나 사지 않는 선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난한 아동들의 노동을 착취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 이것은 무슨 의사를 드러내죠? 노동자를 착취하는 행위에 반대합니다. 이런 의사를 드러내는 거고요.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것, 이것은 나는 환경 보호를 지지합니다. 이런 가치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렇게 윤리적 소비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권리 행사이니까 윤리적 소비를 해주세요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근거이자 의의. 윤리적 소비는 세계의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 제23조에서는 이렇게 공신력 있는 문서의 내용을 인용했죠. 이 글에 쓰인 표현 방법, 인용이 드러난 부분이 여기예요. 이렇게 인용을 하면 어떤 효과를 줄수 있죠? 글쓴이가 하는 주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죠. 뭐라고 적혀 있냐면, 모든 사람들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을 하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놨거든요.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제3세계 노동자가 혹독한 노동을 하는데도 아주 적은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윤리적 소비를 하면 해결될 수 있어요. 노동자에게 공정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한 그 제품을 구매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노동자를 착취하고 만든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그들의 빈곤을 완화할 수 있고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 소비를 해 주세요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윤리적 소비를 해 주세요라는 근거 세 번째이자 의의 세 번째. 윤리적 소비는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소비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소비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친환경과 거리가 먼 방법으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결국 환경을 지키는 소비가 될수 있겠죠. 윤리적 소비자는 지역 농산물이나 유기농 식품을 구매할 뿐만 아니라 동물 실험을 했거나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을 상대로 불매 운동을 벌일 수 있어요. 사거나
사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환경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윤리적 소비를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근거를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럼 결론 보도록 합시다. 생활이 달라져야 의식이 바뀌고 소비가 바뀌어야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은 더 나은 세상을 원한다는 말만으로는 변하지 않죠. 행동해야 돼요. 윤리적 소비는 생산자와 소비자, 노동자와 기업, 지구와 인류, 이 세 쌍이 공생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여기서도 비유적 표현이 사용됐죠. 어떻게 살 것인가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다른 말이다. 사다, 살다인데 그것을 관형화시켜서 살 것, 살 것. 발음은 동일하지만 뜻은 다르죠. 동음 이의 어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는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의 다른 말이다. 이렇게 활용했죠. 표현 방식 자주 나오는 문제이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쓰기 맥락이라고 하죠. 쓰기 맥락은 글쓰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인데 대표적으로 목적, 주제, 독자가 있습니다. 이 글의 예상 독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현재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글이겠죠. 그러면 이 글을 쓴 목적은 무엇입니까? 합리적 소비와 대비해서 윤리적 소비를 제시하면서 소비에 대한 현대인의 인식을 바꾸고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글을 지은 거예요. 이것이 이 글을 쓴 목적이죠. 그리고 주제는 합리적 소비의 대안으로 부상한 윤리적 소비의 의의입니다. 그럼 이 다음 글인 시우가 쓴 건의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건의문도 설득하는 글이죠. 여기서는 시우가 예상 독자를 바꾸어서 건의를 하는 건의문이 두 장이 나와요. 예상 독자가 바뀌었다는 건 쓰기 맥락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중에 교장 선생님께 건의하는 건의문 먼저 읽어봅시다. 교장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3반 김시우입니다. 최근 우리 학교 매점에서 우리 학교 매점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우리 학교 매점에서 파는 식품을 사 먹은 몇 명의 학생들이 배탈이 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우가 건의문을 올리게 된 배경이자 문제 상황이겠죠. 저도 간식을 먹기 위해 매점을 자주 이용하는데 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안전이 염려되어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건의문을 쓰게 된 이유, 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안전이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염려하게 된 배경은 매점에서 파는 식품을 사 먹은 학생들이 배탈이 났기 때문이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건의문을 쓰게 된 배경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내 식품 안전 지킴이 제도 이것을 도입을 해서 우리 학교 매점에서 유해식품, 불량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교장 선생님께 시우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무슨 제도? 교내 식품 안전 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하면 시우가 이런 제도 도입을 주장하기 위해서 관련 법규를 들고 있어요. 이 법에 따르면 초중고교 매점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을 들어서 우리 학교 매점에서는 이것을 지키고 있지 않다 문제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학교 매점에서는 이렇게 안 좋은 식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건의의 핵심 사항과 이것에 대한 근거를 관련 법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제2의 가정인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 당연하다. 그 역시 근거를 들고 있죠. 학생의 건강을 책임지는데 학교도 소임이 있다라는 거죠. 학생들이 고열량, 저영량의 식품을 섭취해서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이는 걸 방지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하여 바람직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건의를 받아들여 달라.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근거를 들어서 설득하고 있죠. 시우가 도입하기를 주장하는 교내 식품 안전 지킴이 제도가 무엇인지 마지막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일단 교내 식품 안전 지킴이는 학부모와 학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매점에서 판매하는 유해식품, 불량식품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요. 전교생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 기초 교육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것이 식품 안전 지킴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해야 하는 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라는 자기 주장을 강화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이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쓰기 맥락 점검하고 다음 건의문 볼까요? 이 글의 예상 독자는 교장 선생님이죠. 이 글의 주제는 여기 이 문단에 나와 있어요. 교내 식품 안전 지킴이 제도를 도입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주제고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식품 안전 기초 교육을 실시를 해서 학교 매점에서 더 이상 안 좋은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 글의 쓰기 맥락 중 목적에 해당하죠. 목적과 주제를 구분 못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구분하셔서 쓰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다음 건의문 보도록 할게요. 다음 건의문은 쓰기 맥락이 바뀌죠. 일단 예상 독자가 바뀝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생회 여러분으로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3반 김시우입니다. 학생회는 시우와 같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높임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건의문은 공적인 말하기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교장 선생님의 건의문도 여기 이 건의문도 전부 격식을 갖추어서 써야겠죠? 항상 우리 학교 학생들의 편안한 학교 생활을 위해 애쓰는 학생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이 교내 매점에서 안전한 식품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유해식품, 불량식품 근절 운동을 시행할 것을 대의원 회의 안건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우가 학생회에 건의하는 건의 내용이에요. 교내 매점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보호를 위해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이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식품안전보호구역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식품안전보호구역의 개념을 밝혀서 내가 이런 건의를 하는 까닭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죠. 아까 교장 선생님의 건의문에서는 관련 법규를 들고 있고요. 여기서는 관련 개념을 밝히고 있어요.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학교 매점에서는 이런 식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라는 거죠. 학생회는 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다. 그럼 학생의 목소리가 어떤지 알려줄게 라는 건데 그 학생의 목소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쓴이가 직접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있어요. 시우는 환경 동아리인데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품의 안전 관련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8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안전성이 의심된다라고 답했습니다.
1학년의 80%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학생의 목소리를 알 수 있겠죠? 자, 학생들의 목소리가 이렇단다? 그럼 학생회는 어떻게 해야겠니? 라는 것이죠. 학생들이 안전성을 의심하면서도 이런 식품을 사 먹는 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학생회에서 유해불량 식품 근절 운동을 시행해서 학생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달라. 그러면 학생들이 이런 안 좋은 걸 사 먹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이 바람직한 식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대의원 회의 안건으로 채택해 주길 바란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상 독자가 달라짐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지고 당연히 주제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설득하는 글은 독자의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하죠. 같은 문제의 상황이나 소재를 다루더라도 독자의 요구나 관심사나 수준, 처지, 입장에 따라서 근거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상 독자가 바뀌면 주제가 바뀔 수밖에 없고 주제가 달라지면 근거도 달라져야겠죠. 그리고 건의문을 쓸 때 유의할 점, 이건 뒷부분에 정리된 부분이거든요. 건의문을 쓸 때 유의할 점도 출제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숙지하셔야 됩니다. 예상 독자를 바르게 선정해야 되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건의 내용의 합리성과 공정성도 따져야 하고요. 해결 방안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정중한 어투, 정확하고 바른 표현, 이런 것들도 점검해 보아야겠죠. 그럼 우리 2단원의 문제 풀어봅시다. 최다 빈출 유형 첫 번째와 두 번째 풀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윤리적 소비에 관한 문제, 서술 방식 많이 출제된다고 살펴봤었죠. 2번 풀어볼게요.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걸 찾으셔야 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지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문장에 질문을 던져서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2번 뜻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범위를 규정한다. 윤리적 소비란 하고 윤리적 소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죠. 3번 여러 비유적 방식을 사용하여 필자의 개성을 살리도록 한다. 이 글에 비유적인 표현 방식 쓰였죠. 소비를 시장 경제 시대의 투표라고 비유했고요. 마지막에 윤리적 소비가 이런 사람들의 공생을 위한 첫걸음이다 라고 비유했어요. 비유적 표현 쓰였으니까 3번도 맞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비유적 표현 방식은 설득하는 글쓰기에서 자기 주장을 효과적으로 내세우기 위한 방법일 뿐 개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필자의 개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수필이죠. 이 글은 설득하는 글, 논설문입니다. 이번에는 정답이 3번이고요. 4번, 공신력 있는 문서를 제시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라는 공신력 있는 문서를 제시하고 있고요. 5번, 근거의 명확한 제시를 통해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에 근거 세 가지를 명확히 들고 있고 근거를 명확히 들면 당연히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죠. 2번의 답은 3번,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최다 빈출 유형 두 번째도 윤리적 소비의 글이었죠. 13번, 윤리적 소비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가격과 품질에 대한 높은 만족보다 공생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소비이다.
가격과 품질에 대한 높은 만족은 윤리적 소비가 아니라 합리적 소비였죠. 윤리적 소비에서는 그것보다도 공생, 마지막 문단에 그 말이 언급되죠. 그러니까 윤리적 소비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합니다. 2번, 합리적 소비가 전제되어야만 실천이 가능한 보다 높은 차원의 소비이다. 합리적 소비는 윤리적 소비와 대비해서 제시한 개념일 뿐 합리적 소비가 전제되어야 그 위에 윤리적 소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입니다. 3번, 상품에 대한 구매 또는 불매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소비이다.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무엇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 4번, 제3세계 노동자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소비이다. 세 번째 문단에 나오죠. 5번, 지구의 훼손을 막아 좋은 환경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노력과 관련된 소비이다. 이것은 네 번째 문단에 제시되고요. 근거 세 번째를 이렇게 나란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13번의 틀린 답은 2번입니다. 여기까지 7-2단원 펼쳐라 설득하는 글쓰기 같이 공부해 봤고요. 7-2단원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나무 아카데미에서 양질의 자료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